아, 예. 계시고요. 혹시 그첫 번째 그 결혼해서 그 자녀분들이 있으세요? 네, 저한테 아들이 있고 네. 남편한테 딸 둘이 네. 그럼 그 먼저 결혼해서 낳으셨던 자녀들은 지금 누가 키우시는가요? 아, 이제 같이 다 있다가 네. 뭐 아들은 군대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자녀들이 이제 다 아들은 서른이 넘었고 딸들은 또 이제 스물다섯 다 이상 돼서 결혼을 다 시켰어요. 이제 막내 하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어요. 한 12, 13년 됐어요.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이런 갈등, 뭐, 이게 이제 막 억지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렇죠. 했지만, 이제 제 안에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, 또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, 네. 네, 네, 좀 말씀 들어볼게요, 박사님. 좀 어떤가요? 들어보죠. 예. 그 다른 문제도 크지만 특히 재혼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는 뭐 용돈 주는 거라든지 뭐 결혼할 때그 결혼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부부가 굉장히 더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다행히 지금 자녀들이 대부분 다 이제 컸고 출가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그 남편과 특히 돈 문제, 경제 문제, 재산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실 때, 그때 이렇게 두 분이서 우리가 이제 어느 만큼의 재산은 특히 이전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조금 있으셔야지, 안 그러면 이것은 영속적 갈등이 돼요. 그러니까 거기랑 관련만 조금 되면 직접 돈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먼저 자녀가 왔느냐, 또그 이전 배우자 어떤 또 관계로 있느냐, 뭐, 무슨 남자 같은 경우엔 특히 또 이제 그 양육비라든지 이런 거랑 관련이 될때 굉장히 첨예하게 되면서 그 이전 배우자의 관계가 계속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걸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본다.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양보를 하겠다라든지 상대한테 맡기겠다 하는 그런 합의를 보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싸우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보통 그 싸움의 기술 같은 거를 치고받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필요한 게 부부 싸움도 기술이 있을 것 같거든요. 어떤 게 있겠습니까? 뭐 이제 초혼 재혼 이런 특수성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에 들어보면은 남편은 이제 회피를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나가는데 여자는 이제 그동안에 혼자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. 도대체 이러려고 결혼했나? 이게 뭐야? 나는 뭐지? 저 사람에게 나는 과연 중요한 거야?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가 발전을 막 하는 거예요. 커지는구나. 예, 이제 제일 중요한 그 이제 해법의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는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성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. 아하, 그게 좀 지나가면 남편은 다시 돌아와요. 근데 그걸 자꾸 쫓아가서 따지면은 남자는 더 멀리 가거든요. 두 번째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애들은 가만두면 혼자서 자가 발전을 막 하기 때문에 소설을 막 쓰게 됩니다. 남자 입장은 소설 쓸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. 너무 오래 두면은 자기 혼자 저만큼 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잘하려고 그래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. 소설 쓰는 시간을 줄여줘라. 그래서 부부가 한참 싸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왜 싸웠지? 목적을 잃어버린 때가 있어요. 주제가 없어요. 부부싸움의 주제가 뭐냐? 제목이 없어요. 그래서 부부를 싸울 때 부부싸움의 기술은 첫 번째, 제목을 정하십시오. 우리가 왜 싸우는지 이유를 정하세요. 안 그러면 나중에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둘이서 막 집어던지고 치고받고 하고 나중에 우리 왜 싸웠지? 이렇게 되거든요. 두 번째는 싸우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싸우는 거지.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자백을 받으려고 싸워요. 싸움의 목적이. 그거는 안 되죠. 우리 이제 같은 아군인데. 그래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서로가 명확하게 하자. 두 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목적을 생각하고 또그 주제를 정해. 주제 정하고 회피할 때는 좀 기다리고. 기다려줘야 되고요. 또 여자 혼자 소설 쓸 시간을 그렇죠. 줄여주고. 약간 시간 싸움이네요. 감정의 시간 싸움. 요거 좀 기다려줘. 그것도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제가 또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. 이 부부 싸움이 분노로까지 커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 만나보시죠. 평소 밝은 성격의 아내. 여보, 나왔어. 나왔다니까. 왔어요? 쳐다도 안 봐. 아, 예. 하지만 요즘 들어 감정 기복이 심한데요. 당신 내가 이렇게 양말 거꾸로 벗어놓지 말라고 했잖아. 이렇게 거꾸로 벗어놓으면 빨래하는 사람 힘들다고 몇번 말해. 그럴 수도 있지. 뭐 그렇게 짜증이야. 밝은 성격은 사라지고 신경질.